아이디가 그런 방안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그, 저기 뭐지? 구독자 영상. 구독자 영상, 네, 구독자 축구하는 영상 보고, 대충 차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이, 대충 차는 걸로 보입니까? 하고, 더니 답이 없어요. 대충 차느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와서 뛰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차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코로나 때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해서 힘든 게 아니라, 풋살 자체가 힘들죠. 풋살 자체가 상당히 기운량도 많고 해서, 1쿼터, 2쿼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뛴다고 봐요. 체력적 한계에 도달을, 극단적 한계를 맛보면서. 그만큼, 저도 힘들어요. 뛰는 게.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구 경기보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단기간에 소모를 시키는 게, 이 풋살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경기. 그러니까 대충 차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추어들 경기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대충 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경기를 뛰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제가 느끼기에도 나와서 설렁설렁 차시는 분은 안 계세요.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신다. 근데 그 점이 이 구독자 모임을 하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다들 나와서 묵묵히 열심히 뛴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자주 나오신 분들은 얼굴 익히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나온 분들이 많고, 낯선 환경이고, 그 다음 연령차도 다양하고,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도 서로 잘 모르는지만, 나와서, 열심히 뛴다. 그게 이 모임을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재미랄까, 보람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다. 그 점이, 이 구독자 모임에 가장 재밌는 점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충 차는 것처럼 보여드리면 실제로는 다들 성의껏, 성심성의껏 열심히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